안녕하십니까. 담비 같은 방송 가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건강생활의 세 가지 주안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것보다는 하루하루를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살면서 멋지게 행복하게 사는 내용을 여러 가지 많은 내용으로 말하면 다 잊어버리실 거니까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마음의 안정입니다. 즉 언제나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상 체온을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정상 체온보다 0.5도나 1도가 낮아지면은 면역이 약해져서 각종 병에 걸려요. 암을 일으키는 첫 번째 이유도 저체온증입니다. 세 번째는 영양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세 가지가 삼각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삼각형은 이 안전성이 있고 또 모든 건축이나 모든 이 사항에 있어서 이 삼각형을 많이 이용합니다. 피라미드도 밑에는 정사각형이지만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또 우리 트러스 구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음악을 할 때 세 사람이 음악을 한 걸 트리오라고 그러죠. 소프라노, 또 엘토, 메조 소프라노, 세 사람이 노래를 하는데 화음이 기가 막히게 잘 맞으면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너무 멋지게 들립니다. 이걸 트리오라고 말하는데, 삼위일체에 있어서도 똑같은 원리를 우리가 활용하게 됩니다. 우리 건강생활에 있어서도 건강생활의 삼각구도, 제가 8가지 천연치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위마대학에서는 오래전에 이 8가지 천연치료제를 두 문자어로 만들어서 사용을 해요. 뉴 스타트라는 말을 쓰죠.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뉴 스타트를 다시 세 가지로 나누면은 거기 가장 자연적인 요소 세 가지, 물, 공기, 햇볕, 환경. 그 다음 우리 생활 양식에 관한 거는 음식물, 또 운동, 휴식,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거고, 나머지는 절제와 믿음, 우리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삼각구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건강생활을 위해서 복잡하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걸 접어두고 이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첫째, 마음이 행복해야 되고, 둘째, 정상 체온 유지해야 되고, 세 번째, 영양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예방에도 좋고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병에서 회복이 되면은 재발이 안 되도록 하는데 정말 좋은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정상 체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요, 우리 건강하게 살려면은 정상 체온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등온 동물로서 우리 자체의 체온을 가지고 있어요. 냉혈 동물, 즉 뱀이나 개구리나 물고기처럼 환경 온도에 적응하는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동면이라는 게 있죠. 겨울잠 자는 거. 그거는 이제 환경 온도가 내려가면 체온이 내려가서 아무것도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죠. 근데 사람은 등온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체온을 가지고 있고 환경 변화에 상관없이 체온을 꼭 유지해야 돼요. 36도에서 36.9도까지. 여기서 0.5도나 1도가 내려가면 저체온이라고 그러는데 암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또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각종 세균성 질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 체온을 유지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건데, 저녁에 따뜻하게 주무시고요,
우리 몸의 온도가 목으로 60% 이상이 달아납니다. 그래서 목을 항상 따뜻하게 해주는 거, 또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허리를 너무 조인다거나 그런 옷을 입는 것도 좋지 않겠죠. 영양균형 문제는 우리가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미네랄과 비타민, 또 식이섬유 이런 영양균형을 잡아주면요, 면역균형이 와서 어떤 병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식사가 이제 동물성 음식보다는 채식 식사가 훨씬 좋습니다. 동물성 음식은 영양은 많지만 식이섬유가 없고 지방이 포화지방이라 우리 피를 더럽히고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또 채식 식사를 하면 부족하기 쉬운 게 비타민 B12인데 이거는 다행히 해조류, 뭐 김이나 파래 같은 데 많이 들었어요. 이제 세 번째, 마음의 안정인데 사람을 괴롭히는 질병의 90%가 마음에서 옵니다.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뭐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능히 병을 이긴다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마음을 잘 다스리고 살 것인가? 이것은 저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산책을 할 때나 또 집에서 머물 때나 직장에 가서 일할 때나, 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 그 생각만 해도 마음이 행복해지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자, 오늘 다시 정리를 합니다. 우리 건강하게 살려면 첫째, 행복해야 되고, 둘째, 정상 체온을 유지하고, 그 다음 영양 균형을 잡아주면 어떤 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